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뒤에 입시 현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이공계 대학생은 물론 수의대나 약대 등 인기 학과 재학생들까지 이 의대 입시에 다시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방대 수의학과 신입생 지환 씨는 올해 수능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.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합격 문턱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선생님들은 네, 반수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진짜로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의대 합격했습니다만 어쨌든 반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유니스트, 그다음에 한의대에서 또 이제 의대 가려고 반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의대 쏠림이 이어지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과생들부터 과학기술원 재학생들까지도 반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.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대학가에선 중도 이탈률 역시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자기야,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운데 막 약간 이래가지고 슬슬 타협했던 건데 심지어 그 과기원 학부 졸업하고 재학원 다니면서 연구실 다니는 애들도 지금 반수 생각이 든다, 솔직하게. 학원가에선 이들을 겨냥한 의대 입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서둘러 입시 계획을 짜야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공교육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분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,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 결정하기 전까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로 한 4월 이후에야 입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수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번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될 방침인데다 해당 지역 출신을 의무 선발하는 지역 인재 비율 역시 60% 이상 늘리기 때문입니다. 수도권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TO를 받아가냐가 문제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. 다만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비율이 늘면서 비수도권의 고등학교 내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. 이를 노리고 어릴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뽑아야 될 지역 인재 학생 수가 더 늘어난 거 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지역 인재에서 교과 컷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예요, 지금보다. 정부는 당분간 의대 쏠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늘면 이런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